만나면 좋은 친구 MBC 리듬 탑니다. 리듬을 챙기면서 1, 2, 1, 2, 3, 4 We roll and roll, we roll and roll 오늘 여수에서 템포 파크 갑니다. 예, 박수님 요래 아싸 신난다 Let's go 밤늦게 신나게 1, 2, 3, 4 Let's go to 템포 파크 기대감을 안고 신나게 향한 곳은 올해 문을 연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입니다. 우리 지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안전 테마파크. 석유화학부터 건설, 제조 분야까지 산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 사례를 체험해보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수에 테마파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여기가 테마파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7개 체험관과 9개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70여 종의 체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준비하신 듯이 읊어주시는데 그래도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니까 제가 입장료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료입니다. 어? 무료요? 저 같은 일반인도 여기를 무료로 체험할 네,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로자, 학생, 일반 시민 등 희망하는 누구나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무료로 안전체험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수에 생긴 이 안전 테마파크 한번 체험해 보러 가겠습니다. 안전! 우와, 여기 제가 TV 속에서만 봤던 장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는 산업안전 1체험관으로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쓰시는 위험 기기구들을 전시를 해놓았고 어떤 식으로 연출돼가지고 사고가 나고 방어장치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체험하실 수 있는 관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장비들이 실제로 작동한단 말씀이세요? 예, 다 산업 현장과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 뒤에 보이는 지게차 타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탑승 가능하십니다. 아, 저 타볼래요. 탑승하시기 전에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시고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시게 될 때는 신체에 맞도록 뒤에 있는 착장체를 조정하셔서 머리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혹시나 풀리지 않도록 턱끈 같은 것들은 단단하게 조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예, 탑승 아,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예, 저희 차와 동일하게 안전벨트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진짜 리얼한데요? 예, 레버를 내리시면은 마스트가 내려가시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갔다. 오, 신기하다. 다음으로는 사고 상황에 대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떨리는 거 보이시죠? 몸살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또 무섭던데요? 근데 실제 사고는 더 무섭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사고 상황을 간접적으로 연출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 간접 사고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현장에서 더 안전을 도모하는 데 안전체험교육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확실히 예방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체험 설비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설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남았다고요? 예,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가시죠.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 사고,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답니다. 다음 체험은? 제 눈앞에 진짜 공사 현장 있어요. 이게 떨어지나요? 어? 놀란 가슴을 달래기도 전에 향한 곳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진 리포터, 괜찮아요?
어우 살았다. 여는 놀이공원 못지않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사고를 겪어보니까 예방은 정말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 되고 재미도 있고. 여기서 계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체험할 게 많이 남았다는데요. 와, 여기 또 새로운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네요. 제가 막 지금 처음에 재미를 붙였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이곳은 산업안전체험관 2로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전보호구나 안전모, 미끄러짐 방지, 그리고 누전 인체 감전, 소음이나 조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 체험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시죠. 작업장의 밝기 확보는 근로자의 또 다른 눈이 되어주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조도와 소음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요. 실제 산업 현장에선 잊고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단순히 교육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사고 사례를 직접 경험해보며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사고를 예방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목적이죠. 강사님 뭐하고 계세요? 아, 예. 심폐소생술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요? 네, 저희 안전보건공단 여수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일반 시민분들이 오시게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생활안전에 꽂힌 심폐소생술에 대해 가지고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산업안전도 중요하지만 생활안전도 중요하니까요. 네, 어떻게 심폐소생술 하실 줄 아십니까, 리포터님? 아니요. 제가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압박을 정확하게 실시하시게 된다 그러면 입고 계신 의복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명치에서 손가락 두 개를 대셔가지고 왼쪽 손가락이 닿는 부분 여기를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박하시는 방법은 자 오른손, 주로 쓰는 손을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안 쓰는 손으로 이렇게 당겨주셔가지고 여기 손꿈치로 여기 부분을 압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압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영상을 꾸려놨습니다. 심폐소생술만큼이나 중요한 응급처치 중 하나, 하임 리히법도 배워보는데요. 음식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토해내게 하는 방법. 초기 응급처치에 따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꼭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 하루 동안 재미난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동네에 생긴 안전테마파크에 오셔서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터의 안전에서 국민 안심으로 안전제일 하세요. 나를 보러 와줘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강자민입니다. 오늘 제가 청주에서의 벚꽃 명소인 바로 이 무심천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무심하게도 벚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무심천엔 꽃은 이 자민꽃밖에 없구나. 얘들아! 친구들아, 어딨니? 어딨어, 도대체?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며칠 있으면 필 거고. 네네. 이 무심천은, 물론 벚꽃도 유명하지만, 청주 역사문화의 젖줄이고 탯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무심천을 이렇게 거닐면서 봄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무심천은 청주 시민과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심천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건 뭐 뚜렷해요. 네. 발원지는 그 가덕면 내암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내암리에서 발원해서 미우강으로 흘러들고 미우강은 다시 이제 흘러흘러서 금강으로 합류하고 금강은 흘러흘러서 서해바다로 가죠. 그래서 진짜요? 이 물은 네.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멋있다. 무심천은 삶의 터전이며 생활하천으로 청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에 목욕 시설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 집에 이제 세숫대 하나 들고 네. 비누하고 수건하고 이렇게 들고 와서 목욕도 하고 자연 하천일 때는 여기가 다 모래사장이었어요.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가장 그 우리 생활하고 가까이 있는 하천인 거죠. 우리가 익히 불러온 무심천. 그 이름은 언제부터 불러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산책길 한편에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천, 그러니까 물이 깊지 않아서 무심천이다. 또 이 일대 불교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불교의 무심사상하고 관련되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런 거는 요즘 와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고 기록상에 어쨌든 대교천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무심천이 된 거는 뭐 확실하고요. 아 그래서 무심천으로 바뀌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고려 시대엔 심천, 조선 시대엔 석교천, 대교천으로 불린 이곳은 1923년 이후 무심천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생활하천이지만 물맑기로 소문난 무심천은 다양한 수생식물과 어류를 볼 수 있습니다. 청동오리가 많이 와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 종류도 이제 모래무지 종류의 뭐 미꾸리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수달도 살고 있어요. 수달이요? 네. 2013년 MBC 충북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무심천에서 살고 있는 수달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족제비과의 포유류인 수달은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무심했던 이 무심천을 정말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청주 시민이면 가장 사랑하는 하천이고 없으면 안 되는 네네. 그런 하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서 있는 바로 뒤에 네네. 용화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아 정말요? 큰 부처님도 있고 고려시대 때 많은 그 유적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꼭 들려서 가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받아서 제가 지금 당장 용화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용화사는 도심 속에 위치한 아담한 절로 무심천변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용화보전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석조 불상들은 무심천 개울가 옛 절터에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용화사를 고쳐지으면서 이 불상들을 봉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2년에 무심천 늪에 빠져있는 이 7분의 석조 불상을 모셔오게 됐습니다. 고려 전기로 추측되는 이 불상들은 5구의 열애입상과 2구의 보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대하고 우람하며 당당하게 서 있는 상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민 씨도 경건한 마음을 담아 이곳에서 소원을 빌어보는데요. 2024년 바라는 모든 것을 꼭 이룰 수 있겠죠?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보물인 유등보살님이 계십니다. 여기에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여긴 해보세요. 뭐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 여기 보살님이 계십니다. 우와! 석가모니불 뒷면에는 유등보살로 불리는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요. 부처님 뒷면에 이렇게 새긴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자, 요즘 청주 용화사가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촬영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심천의 역사와 용화사의 볼거리까지 둘러봤는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배 채우러 가봐야죠. 무심천에는 벚꽃 뷰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민 씨, 얼른요, 얼른! 벚꽃이 아직 피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벚꽃이 만개하게 되면 손님 많죠? 네, 벚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예약은 받을 수 없는데 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오늘 온 게 진짜 신의 한 수네요? 그럼요, 오늘 참 잘 오셨어요. 벚꽃뷰 맛집의 메인은 바로 가마솥 치킨.
참을 수 없는 소리와 누구나 아는 그 맛. 튀김은 실패가 없는 법이죠. 여기에 느끼함을 잡아줄 칼칼한 맛이 일품인 국물 떡볶이까지 한상 완성. 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뭐 바로 먹으면 되나요, 그러면? 아니, 저희는요. 네. 이 소스가 특제거든요. 여기 찍어 드시면은 더 맛있을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사장님 말대로 특제 소스에 찍어서 한 입 먹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맛이 절대 아니에요. 태어나서 일단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근데 가수인데 좀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어머, 지금. 이 특제 소스가 짭조름하니 차원이 달라요. 설명을 못하겠네요. 비슷한 소스가 없어요. 이게 뭔 소스야? 이게 좀 비슷한 느낌이 혹시 없죠? 한번 드셔보세요. 바삭한 치킨에 특제 소스까지 얹어 먹으니 느끼한 기운이 싹. 여기에 질린다 싶으면 집어먹는 매콤 떡볶이까지 멈출 수 없는 이 맛. 자민 씨 말 좀 해요. 아, 치킨도 맛있고 볶음만 좀 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피디님, 여기 CG로 좀 벚꽃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야, 창밖에 좀 봐. 벚꽃 너무 예쁘다, 그치? 자, 치킨도 먹고. 자, 아. CG 됐죠, 피디님? 낭만과 감성이 넘치는 무심천. 이 물길을 따라 얼마나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바로 무심천에서 확인해 보세요. 강원도 동해시 묵호에 있는 명태덕장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일터이기도 하죠.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묵호 특산품으로 명성을 떨치는 묵호 명태. 묵호의 매서운 바람과 추운 날씨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사실 맛깔난 북어가 탄생하기까진 고된 노동의 연속인데요. 이젠 많은 사람들이 덕장을 떠나고 없다지만 그 자리 그대로 다섯 가구 정도가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유달리 추웠던 지난 겨울, 언바람 맞으며 맛있게 건조된 명태. 덕장엔 명태의 외길 인생을 나란히 걷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동해시 묵호항 덕장마을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요 명태죠. 차디찬 겨울바람 맞고 20일간 잘 말려야 하는데요. 이때 명태를 살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45년 명태와 함께 온 손난희 어르신. 잎은 좀 흠 있는 거 이래가 우리가 저거 대가리 잘라가지고 이제 가공하려고.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어르신. 오늘도 변함없이 덕장을 내 집 마냥 누비고 다닌답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허투루 다루는 법이 없는 꼼꼼하고 깐깐한 손놀림. 그거는 내 편인 게 없어요. 다 써요. 대가리, 껍데기, 뭐. 안 돼. 이 정도 김장할 때 또 답답하잖아요. 그럼요. 영동 지역에선 김장김치 함께 넣어서 시원한 맛을 잡아주죠. 좋은 명태는 날 좋아갖고 영하 한 5, 6도 정도 돼갖고 서풍 부르는 날에 해야 명태가 납닥납닥하고 빨갛고 좋고 그렇지. 빨간 물이 향기 좋지. 너무 추면 하야 상품화가 안 돼. 여기 날씨가 얼마나 예민한지 이거는 하늘을 보고 장 하기 때문에 너무 예민해요. 최상의 북어가 되기까지 지금 부는 저 바람이 최고의 부채질. 네, 이 바람이 우리는 참 좋은 바람이거든. 한이 바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다부 고기가 녹고 사람은 죽고 고기도 시큼게 나오는데 이래 부는 바람은 잘 말라요. 참 명태가 이 바람 하고 이 날씨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기 넣은 거 하고
저기 있는 거하고 또 틀려요. 한날 늘어도 바람 차이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명태가. 고랑대에서 명태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북한 것이 지난 겨울을 짐작해 하는데요. 6년 전부터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다는 며느리. 최고여야 된다. 동네에서 나는 북어를 최고로 잘 만들어야 된다. 명태에 너무 진심이셔가지고 어머니 마음에는 명태하고 자식밖에 없어요. 진짜 명태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이 자식인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드는데 제가 96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와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그냥 어머님이 벌어서 용돈 쓰시고 그냥 그러실 때까지 그냥 하시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 저희 같은 마음 아닐까 싶어요. 이제 부모님들 연세도 있으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 뭐 부모님이 그동안 이뤄놓은 거를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는 뭐 좋은 음식이다 보니까 다들 저희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힘든 과정이 많아요. 이게 되게 열악하죠. 이게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줄어들고 또 이제 새로 이제 뭐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선 만지는 일은 안 하고 싶어 하고 물론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는 마음의 여유는 좀 있어요. 그 울타리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또 이렇게 버릴 수도 없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도 잘 가꾸면서 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은데 잘 그저 대견하고 고맙고 한편으론 짠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안 했으면 싶지만은 그래도 뭐 맞으니까 또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고 잘해요. 아들이 하고 하려 그랬는데 아들이 한다고 지가 온다고 해놓고는 매년 몇 개 놓고 지는 다른 사업하잖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해야 그나마 어머니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람과 그 힘듦이 공존하고 있죠. 이 좋은 음식 저희가 이제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신 분들은 꼭 또 연락을 주세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냐고 이러면서 연락을 꼭 주시고 또 사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여기 와서 또 막상 어머니 일이 이제 우리 일이잖아요.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아무 직장 생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덕장엔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동네 주민들이 있습니다. 척하면 척, 말 안 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준다네요. 이게 봤을 때 메산차처럼 이렇게 이 형태가 가장 가장 좋은 형태 이렇게 보면 다 이게 똑같아요. 다 보면 이렇게 다 메산차처럼 됐지 다.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이 덕주들이 가만 안 놔둬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더니 인물 훤한 명태가 맛도 일품이죠. 힘들고 번거롭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 이쪽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가면서 얘가 조금 더 마르죠. 하늘에서 만들어준 그 날과 시간,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보기 좋고 쫀득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계셨죠, 저희 어머님이. 앞으로 이제 제가 그럴 거고. 우리 잘 지내요, 며느라고. 그 누가 사람들이 진다 하면 다 딸이라 그래요. 대화하는 자체가 아무 격이 없이 지 할 말 하고 내 할 말 하고 또 내가 또 어른이 다 또 참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래야 가정이 편잖아요. 그 우리 며느리 지도 참겠지. 쥐도 참겠지. 뭐 내만 참는겨. 서로가 좋아야 되지. 화합이 되지. 한 사람만 좋아서도 절대로 안 되니 참 행복해요. 딱 부러지는 성격에 야무진 손끝. 그리고 명태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영락없는 모녀 사이처럼 보이네요.
독하단 소리 들으며 한우물만 파온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뜻을 잊고 있는 며느리. 일심동체 고부가 있어 묵호의 덕장은 오늘도 명태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다시 찾아온 봄과 함께 다시 돌아온 경주의 대표적인 봄꽃축제,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가 올해도 화사하게 열렸습니다. 벚꽃처럼 매력이 팡팡 터지는 그 현장, 지금부터 떠나보실까요? 와, 이렇게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면서 또 예쁜 벚꽃잎이 흩날리는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또 봄하면 또 봄꽃축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주에서도 예쁜 봄꽃축제, 바로 대표 벚꽃축제가 올해도 찾아왔는데요. 예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죠. 바로 그 행사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그 이름에서부터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놓칠 수 없죠. 이렇게 햇살 좋은 축제 속에서 저도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이제는 경주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 우리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봄날의 추억 한 장을 남기고자 경주를 찾았는데요. 봄바람이 날리며 고분 능선을 보며 운치 있게 벚꽃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대릉원 돌담길. 올해도 인증샷 찰칵 찍고 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네. 사실 울산에도 벚꽃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경주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겸사겸사해서 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분께서는 네. 이렇게 경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벚꽃을 즐기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제일 뭔가 좋은 네. 것 같아요? 예쁜 배경 아래서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어떻게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사진은 좀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잘 찍어주셔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것들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 그 저녁에 하는 그 라이트 축제? 그거... 벚꽃 라이트 쇼. 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매년 봄이 되면 열리는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 축제는 아름답게 핀 벚꽃길 위에서 멋진 거리 공연도 보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은데요. 여기에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기대를 더하는데 올해는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또 이번 축제에서도 또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친환경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번 친환경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내에서 업사이클링 코인을 획득을 하고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획득하는 게임, 혹은 소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환경 가치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경주 대릉원 벚꽃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벚꽃 코인 제도라고 해요. 그냥 그저 축제를 즐겼을 뿐인데 내 손 안에 코인이 쌓인다? 이 재미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코인을 벌기 위해서 몇 가지 활동을 좀 해야 돼요. 먼저 저는 첫 번째, 나의 환경 다짐을 한번 약속해보겠습니다. 여기 칸을 메워서 드리면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일단은 써볼게요. 나 이지혜는 는 환경을 위해 눈을 안 쓸 거예요. 이 면봉도 다 일회용품이거든. 이거 면봉 안 쓰고 자연 건조하게 살살살 이렇게 말려볼게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나의 다짐을 작성한 후엔 이렇게 벚꽃 코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활동을 통해 얻은 벚꽃 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바로 뭔가 선물을 좀 받아갈 수가 있는데 제가 체험해보고 싶은 건 바로 이
에코백 만들기 체험이에요. 에코백을 만들어주신다고요? 네, 여기다가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시면 네. 저희가 거기에 에코백에 프린팅을 해서 만들어드립니다. 우와, 그 내가 그린 그림으로 에코백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그러면 저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여기요. 해보겠습니다. 도전! 오늘은 내가 에코백 디자이너. 나만의 에코백을 만들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와, 벚꽃잎 아래 활짝 웃고 있는 이재 리포터를 그린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모양의 에코백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 오 대박!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이거 제 방금 그린 그림이 여기 지금 새겨졌어요. 오, 너무 신기해. 이 벚꽃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있는 벚꽃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때도 이것을 쓸 수가 있거든요. 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저도 지금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구매하고 또 할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짜자잔. 돌담길 아래에 마련된 푸드트럭과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음식들도 맛보고 기분 좋은 할인 혜택까지 받으니 그 맛이 아주 꿀맛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경주로 벚꽃을 보러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일단 먼 지역으로 와가지고 기분이 되게 색다르고 그리고 정말 서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벚꽃도 엄청 많고. 어떤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건 뭔가 되게 유적지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버블쇼, 서커스, 마임 등 관객들과 소통하는 거리 예술 공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TV와 SNS를 통해 보던 유명인의 등장에 사람들 환호성이 끊이지 않는데요. 올해도 다채로운 거리 공연으로 더욱 풍성했던 축제 현장입니다. 아니 이렇게 경주에 찾아주셨어요. 예.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해보셨겠지만 예. 우리 경주에서 이렇게 공연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오늘 또 벚꽃 축제잖아요. 벚꽃이 너무 이쁘게. 아니 제가 벚꽃 전국을 다니면서 벚꽃이 핀 곳을 봤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핀 곳을 처음 봤습니다. 맞죠? 아니 진짜로 고궁으로 딱 해가지고 배경이랑. 아, 벚꽃 앞 노래에서 노래 부르니까 너무 신이 나고 그리고 반응들도 너무 좋으세요. 경주 시민 여러분들이 아, 놀 줄 아네. 와, 저 내년에 또 올라고요. 오, 불러, 정말로요? 예, 불러주면. 불러주면. 안 불러주는데 올 수 없잖아요. 네,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예. 경주 화이팅을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경주 화이팅! 새하얀 벚꽃들이 흩날리는 대릉원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봄날의 낭만과 여유를 즐겼던 사람들. 거리 문화 예술 공연과 신나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낮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경주의 밤이 찾아오자 이날 하이라이트 행사인 벚꽃 라이트쇼가 펼쳐졌는데요. 화려한 레이저 조명과 음악이 조화를 이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은 예쁜 벚꽃 위로 아름다운 조명들이 수놓아진 벚꽃 라이트쇼까지 감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낮에는 대릉원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서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벚꽃을 즐겨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밤까지 벚꽃을 구경하니까 하루를 꽉 채워서 놀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요.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이곳 경주에서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천년 고도의 봄 기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 축제. 내년에도 우리 벚꽃 아래서 다시 만나보. 아침이야라고 해야 될까요? 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이른 시간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아주 특별한 화가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이분에게는 늦은 시간이래요. 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얼른 만나러 가보시죠. 30년째 떡을 볶고 기름을 짜던 이정화 씨. 나를 찾기 위해 10여 년 전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가 이제는 어엿한 화가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데요. 고소한 방앗간 화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고소함이 코끝을 자극한 이곳은 횡성군 갑천면의 한 방앗간. 냄새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아침 안 먹었지? 아침 안 먹었죠, 네. 네, 일단 내가. 일단 먹어요? 네. 오자마자? 그냥 먹어요? 오!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우와! 쫀득쫀득해져?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따뜻하고 아니 간다운 떡이 진짜 맛있네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오늘 떡집 촬영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 제가 분명 오늘 특별한 화가분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왜 방앗간에 온 거죠 제가? 집사람이 화가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화가세요? 그렇죠. 이제는 화가라고 이제 당당히 말을 하죠. 매일 새벽 5시면 떡을 만드는 이정화, 태연민 부부. 그래야 아침 일찍 빛깔 좋은 고추를 빻고 고소한 기름 짜러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일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요즘처럼 봄이 되면 기름 짜는 일이 잦습니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봄의 향연을 뽐내는 봄나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갓 짠 또 참기름은 제가 처음 먹어요. 드셔봐. 고소하지? 너무 고소해요. 와. 고소하고 정직한 맛이 서울까지 입소문이 났을 만큼 그야말로 믿음 그 자체의 이정화 씨 방앗간.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2대째 가업을 이어올 만큼 성실함으로 방앗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매운 고추만큼이나 정화 씨의 인생도 알싸하게 매웠는데요. 엄청 힘들었죠. 제가 여기서 우울증으로 한 95kg 쪘고 모든 몸과 마음이 다 이제 피폐해져가지고 아 이렇게 살 바에는 나가자 이래가지고 짐을 한 번 두 번 쌌었죠. 어느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정화 씨를 따라 길을 나섰는데요. 앞치마를 두른 채 도착한 곳은 마을 인근의 한 어르신댁. 가지러 오신 거였구나. 아이고, 네네네. 아, 고추 맡기시려고요? 아, 네네네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수단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이다 보니 직접 가서 물건을 받아올 정도로 일에 열정인 정화 씨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시골 풍경 구경하는 거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운전을 하고. 방앗간을 이렇게 답답해하는데 30년이란 긴 세월을 어떻게 참았을까 싶었는데요. 손님이 찾아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정화 씨는 보이질 않고 남편 원민 씨 혼자 고춧가루를 받느라 분주합니다. 집사람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또 어디 도망갔어요. 아 지금 바쁜데 어디 도망가셨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저기 계셨었는데 그림 그리러 갔겠지요 뭐. 아 그래요? 남편이 알려준 비밀의 공간으로 제가 찾으러 가봤는데요. 쌀포대 자루부터 잡동사니로 꽉 찬 이곳은 그야말로 창고가 분명한데 그곳에 수많은 그림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방앗간 사장님.
좋겠다. 아니 이거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특유의 그 유화 물감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막 달려와서 또 하고 또 하다가 또 이제 바쁠 것 같으면 또 여기 잠시 놓고 또 저기 가서 일을 하고 그냥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뭐 충전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에너지 충전소고 또 저에 대한 제가 보상? 이제 고등학생인 늦둥이를 포함해 지난 30년 동안 3남매를 기르고 고된 방앗간 일로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꿈으로만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방앗간 사장님의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정화라는 이름 세 글자. 그림을 통해 뒤늦게라도 다시 찾게 됐다는 방앗간 사장님은 그저 행복하다는데요. 그림의 제목이 자화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게다가 문득 얼굴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색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어떤 그 해방감? 이정화라는 이름 석자를 다시 찾게 해주고 나 자신을 찾게 해준 그림. 그녀가 이 그림을 계기로 틈만 나면 작품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시골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헛된 꿈을 꾼다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림 그리는 것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도 잔소리 듣는 게 싫어 더 악착같이 방앗간 일을 했고 틈틈이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미술대전에 입상을 했고 얼마 전에는 작은 개인전도 열면서 그녀의 이런 노력을 남편도 이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이제 있고 가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생활은 내가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놔줄 수가 없는 게 그게 좀 미안, 늘 미안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진지한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고 뭐 뭐 도와주질 못해서 미안한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응원할게. 알았어. 안아주세요. 갑자기 악수는. 이런 남편의 응원이 있었기에 방앗간 화가로 탄생될 수 있었겠죠. 어느새 횡성시장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 속에 얼마 전 특별한 장소를 마련한 화가 이정화 씨를 따라 간 곳이 있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니 저의 눈과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아니 근데 시장 안에 어떻게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게 되셨어요?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여인들이 많이 가슴에 그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를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치유의 그런 그림을 손님한테 드리고 싶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하면 들기름 한 병을 주신다고요? 이게 한 1, 2년 가면은 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죠. 아니 사람들이 사실 들기름 참기름은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그림도 일상에서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빛이 들어오면서 이거 삼각형은 마을의 고을을 집을 뜻하는 거지. 삶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마련된 갤러리. 그림에 대해서 아직 몰랐는데 정말로 눈이 호강하고 이 껌껌한데 이제 여기 이렇게 환하게 해주니까 너무 시장이 확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오늘의 주인공 정화 씨와 마음 맞는 동료 작가들과 함께 시장 내에 문을 연 갤러리. 아주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이 갤러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밀고 나간 추진력이 좋은 거지. 그게 부럽지 저는. 이곳 갤러리가 특별한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닌 그림을 보며 힐링하고 그림을 배우고 그릴 수 있는 턱 낮은 사랑방 같은 곳으로 다가가기를 방앗간 화가 이정화 씨는 오늘도 바라봅니다.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이정화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그림 목적이 그런 그림 그려야죠. 저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